2022년 8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리라. 아멘. 샬롬. 아멘. 오늘부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보시기에 미자리 교회라고 하지만 아이고, 주여. 그런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넘게 하신 분들한테 제가 교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도 뻔한 대답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처음 세울 때는 어떻습니까? 땅을 몰라. 예. 그렇죠. 기초부터 세우잖아요. 기초.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부실하면 또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멋진 건물을 그 위에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을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감염이 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가 걸려도 조기에 완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 면역력이 뭐죠? 병을 잘 이길 수 있는. 병균이 들어올 때 저항하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면역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도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코로나가 와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뭘 모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0번에 걸쳐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한다고 합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네.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그 기초를 다시 다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성도 각자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있으려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도 간에 말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 면역력이 약하면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만 와도 병에 걸립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초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썽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받죠. 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그 결과도 당연히 잘못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기초를 다시 다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뭔지 이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신앙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성경을 주제로 한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세우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그냥 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루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감동, 하나님의 이 감동, 이게 루아흐.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 생명을 받아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말씀 다 끌어모아가지고 쓴 게 성경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은 그냥 좋은 글 써서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알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14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그 어느 책과도 세상 어느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책이다.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어디에 기록해놨다?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뜻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행사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뭐 모태 신앙 이런 거 이름 들어보셨죠? 엄마 아버지가 원래 교회를 다녀가지고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다 이거야. 성경 한번 안 읽어봤어. 가짜입니다. 그거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모태 신앙. 여러분 혹시 종교 개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천주교 아시죠? 성당. 성당과 교회가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뭐 저기는 큰지 여기는 작은지 이렇게 알고 있죠. 이 천주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이 신부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자기 통장에 돈 다 잡아놓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교인들이 아마 죽어 나다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신부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양심이 있던 신부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중세교회 이 성당은요 그야말로 타락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온갖 미신이 판을 쳤어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걸어놓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예수님의 발만 만져도 구원 받는다. 예수님의 팔을 만지면 얼마? 교회에서 그런 장사를 했다니까요. 성인이란 누구냐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교당한 성인들의 삶을 또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들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막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숭배를 하고 하나님처럼 막 숭배를 하고 순교자들이 썼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있잖아요. 가방, 옷 이런 거를 각 교회마다 성당에 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이 죄를 사해야 좋은 곳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돈을 냈어요. 그래서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100만원을 들고 가면 100만원을 지 죄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를 받았어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그 중에 신부 한 명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이 예수님이 가르친 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왜? 라틴으로, 히라보로 돼 있으니까. 그때는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으로 번역되고 한자로 번역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히라보 라틴어를 공부를 하니까. 제가 말하는 헬라어, 한 번씩 헬라어 쓰죠? 그걸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일반 민중들이 보기 쉽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학을 공부한 신부들 빼고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 신부님이 하는 일이 맞는지 옳은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옳다. 왜? 자기들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간파를 하고, 야, 이 민중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미사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교회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구조를 딱 보세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뭐예요? 강대상이잖아요. 왜 이 강대상이 교회 중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당, 이게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요, 강대상이 프랑스 성당에 가면 생세르냉 성당이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제가 산 동네에 있어요. 생세르냉 성당에 가면 강대상이 어디 붙어 있냐면은 기둥 옆에 붙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위에 서서 밑을 보고 신부가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앞에는 그리고 성인들 사진만 있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구석에 있던 강대상을 강당, 교회 중심으로 딱 옮긴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의 화려한 그림들 있잖아요. 다 떼버렸어요. 오직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강당만 눈에 딱 띄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이 뭐냐?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좀 더 경건한 성도다 뭐 이런 표시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게 보이지. 그러나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신자에게 성경 읽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그 결과를 알고 싶어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철학 공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인생의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80, 90대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을 그 정도 살아서 진리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진리를 만난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성경, 특히 교인이 되면요. 금은 보화를 밭에서 캤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인생 이긴 거예요. 인생 승리한 겁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죽어요. 대통령은 안 죽습니까? 뭐 이건희,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안 죽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다르냐? 인생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영생이 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절망에 빠져서 여리고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길을 걷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 두 제자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절망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적인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지 미신적인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구원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앞을 빛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발을 흐트리지 않도록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선택해야 할 문제가 많죠? 또 얼마나 죄의 유혹은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깜깜한 바다에서 배가 어떻게 안전하게 항구로 찾아옵니까? 여기 앞에 등대 있잖아요. 등대 보고 찾아옵니다. 등대에서 비추는 빛을 보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성도는 아무리 그 사람의 인생이 깜깜하고 절망스러워도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라는 등대의 빛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방황하기 쉬운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임이다. 아멘. 인생 중에 가장 혼돈의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내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세요. 강제로라도 읽히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귀에 맨날 꽂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계속 들어요. 듣고 그냥 바람에 흘려 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 묵상이란 말은 곱씹는다. 곱씹어 봐야 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왜 들려주는지. 어거스틴이란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어떤 방황을 했냐? 진리를 찾기 위해 인생이 뭔가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래도 진리를 못 찾았습니다. 어느 날 집 마당 곁 나무 밑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벼락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훗날의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첫 시간을 설교하면서 간절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톨레레게. 집어서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집에 가서 베개로 삼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집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러 교회로 오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예요. 기초.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뭐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믿음이 든든히 든든히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위에선 이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이 호두교회가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도 안 읽고 교회만 만들어놨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을 물려줘요. 아, 네. 말씀. 말씀을 알게 되면 일단 다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많이 타락했잖아요.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안 읽고 교회만 그냥 다닌 거야.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갔다 떠났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다 이런 사람 있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교회를 다닐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코로나를 기회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섞여 있어야 돼. 섞여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모난 부분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깎이 나가는 거야. 나하고 똑같이 모난 사람이 앉아, 옆에 앉아서 나를,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몽돌몽돌, 몽돌몽돌 해지는 겁니다. 집에서 자기 혼자, 아, 거룩하다. 그런 사람,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밖에 나가서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이 생겨봐요. 바로 입에서 육두문자 나갑니다. 바로. 교회 와서 내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내야 돼. 말씀으로 깎아내고, 내 주변 사람과 부딪히면서 깎아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부분이 뭔지를 자꾸 비교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역시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면서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부자되고 복받고 NO!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부자될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무슨 종교냐? 기독교 플러스 무당종교. 무당종교. 아, 네. 여러분 예수 무당이란 말 들어봤죠? 네.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 복받을 거예요. 부자될 거예요. 예수 믿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는 열매의 한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만나서 구원 받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려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 솔직히.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기초를 바르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인생의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더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심령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고백할 것은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려 더럽혔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좀먹고 도둑질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허물을 지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본이 되어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어렵고 힘든 때라도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이오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